카퍼라는 기타에서 쓰이는 집게 모양으로 되어 있는 도구죠. 일단 그 기타의 모양을 보면 1번 플랫부터 기타가 끝나는 부분, 브릿지까지 요 전체 길이가 울려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브릿지까지 여기가 울렸을 때 바로 E라는 미라는 음이 나오는 겁니다. 요 줄을 내가 눌러서 짧게 만들었을 때 음은 올라가게 되죠.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해서 카포를 1플랫에다가 끼우게 되면 전체적으로 반음이 올라가게 되겠죠. 이 코드라는 코드를 칩니다. 이 다음에 나오는 코드들 뭐 C샵 마이너가 나올 테고요. G샵 마이너도 나올 테고 C샵 세븐도 나올 테고요. 코드들이 잡기가 복잡해요. 요럴 때 이제 카포를 쓰게 되는데 네, 카포를 쓰는 건 첫 번째 남자 키에서 여자 키로 네 혹은 여자 키에서 남자 키로 바꿀 때 카포를 이용해서 대부분 쓰게 되고요. 코드도 변환이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코드가 어려울 때 바로 요런 거죠. E 키에서 C샵 마이너 G샵 마이너 뭐 C샵 세븐 뭐 요런 것들이 나올 때 코드를 좀 쉽게 만들어서 치고 싶을 때 카포를 이용해서 코드를 바꾸게 되고요. 세 번째가 자신의 키와 안 맞을 때입니다. 그 어떤 사람은 높을 수도 있고요. 자기의 키가 어떤 사람은 또 낮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키와 안 맞을 때 낮게 바꾸거나 높게 바꾸거나 기본 개념은 뭐냐면 카포를 끼움으로 해서 음을 반음씩 계속 높여주는 겁니다. 원카포 꼈을 때는 반음이 올라가니까 2키로 치던 거를 반대로 2플랫으로 쳐야 1카포일 때 똑같은 키가 나오겠죠. C마이너 그래야 원곡과 똑같이 됩니다. G마이너 그 다음에 C7으로 이렇게 쳐야 돼요. 여기다 2카포를 놨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원곡이랑 되려면 또 반대로 한 가지씩 내리면 되죠. D키가 될 테고요. 그 다음에 B마이너 될 테고 그 다음에 F샵마이너 그 다음에 뭐 B7이 나오겠죠. 다시 3카포일 때 또 반음 내려가고요. 4카포로 되면 한음이 내려간 C키 C, A마이너 여기 E마이너가 되겠죠. 그 다음에 A7이 될 테고요. 이런 식으로 요 4카포까지 가니까 눈에 익숙한 쉬운 코드들이 나왔죠. 요렇게 해서 바꿔주는 게 바로 카포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코드는 카포가 올라갈 때 코드는 내려가게 되죠. 네, 요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상세가 이뤄져서 똑같아진다. 세 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차례로 예시를 하나 들어서 E플랫 키입니다. E플랫이면 우리 5도권에서 따져보면 높은 음자리표가 있으면 옆에 플랫이 이렇게 3개 붙어 있겠죠. 네, 요게 바로 E플랫 키. 요게 이제 코드 진행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악보 같은 걸 뽑았을 때 이렇게 돼서 쭉 나와 있을 겁니다. 근데 어렵잖아요. 보기만 해도 B플랫 on D 뭐 C-7 on B플랫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어려운 코드들이 막 있어요. A플랫도 그렇고요. 요거를 좀 쉽게 코드를 바꿔서 한다 그러면 E플랫에선 제일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E플랫은 3카포의 C로 우리가 쉽게 바꿀 수 있다. 근데 바꿀 때 여기서 이제 한음 반씩만 낮추면 되잖아요. 근데 한음 반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이런 방법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우선 원곡에 있는 음들을 바로 나열을 해주세요. 근데 E플랫 같은 경우에 E플랫 다음에 이게 이제 1도잖아요. 네, 1도면 2도에 있는 게 바로 F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따져서 쓰면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E플랫 바로 다음에 있는 E를 적고요. 그 다음에 F. 이건 제가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1도, 2도, 3도, 4도 따져서 쭉 쓰셔도 돼요. 근데 샵이나 플랫이 붙기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샵이나 플랫이 안 붙게 이렇게 쓰는 거죠. E, F까지 썼죠. 그 다음에 F랑 G는 한음 떨어져 있으니까 G, A, B랑 C는 반음 사이니까 붙여서 쓰고요. D. 그 다음에 E플랫부터 시작했으니까 D 다음에 E플랫에서 끝나겠죠. 네, 이렇게 되면 E플랫에서 시작해서 E플랫까지 여기를 샵이나 플랫 없이 쭉 쓴 게 되죠. 그 다음에 E플랫을 갖다가 C로 바꿀 거니까 C를 그대로 밑에다가 칸에 맞춰서 써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적어주시면 두 개가 다 E플랫부터 시작해서 E플랫까지 C에서 시작해서 C까지 그대로 이제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악보상에서 E플랫이라는 게 있으면 3카포일 때 E플랫은 C가 되겠죠. 그럼 요거랑 똑같으니까 B플랫도 여기서 찾아주는 겁니다. B보다 반음 낮은 여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G를 적습니다. D도 마찬가지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베이스 음도 D가 여기 있으니까 그 바로 밑에 있는 B를 적으면 되겠죠. C-7도 여기서 찾아보는 겁니다. C 바로 밑에 있는 A-7을 적고요. On, B플랫이 어디 있나? G 적고요. F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G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C. 카포가 없이 쓰면 이렇게 어렵게 됐던 코드가 3카포에 굉장히 쉽게 코드가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바꾸는 게 C와 G입니다. C키 같은 경우에는 샵이나 플랫이 아무것도 안 붙어 있죠. 그리고 G도 마찬가지로 샵이 하나만 붙어 있습니다. C키와 G키가 코드가 가장 쉬워요. 네, 그래서 카포를 이용해서 C랑 G로 많이 바꿔주는데 C는 여기 있고요. G가 여기 있죠. 그래서 두 개가 거의 반씩 차지하고 있어요. F까지는 C가 커버할 수 있고요. G가 또 요 위를 이렇게 커버해 줄 수가 있습니다. A키가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C로 바꿔줄 때 너무나 많이 떨어져요. 9카포까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C로 바꿔주는 것보다
투카포에 G로 바꿔주는 게 훨씬 더 좋겠죠. G로 바꿀 수 있는 코드 진행을 한번 또 써봤습니다. 이제 아까 한 방법대로 또 똑같이 쓰는 거죠. A 플랫, A, B, C, D, E, F, G, 그 다음에 A로 가면 안 되고 A 플랫에서 끝내야겠죠. 네, 이렇게 해야 한 옥타브로 쭉 써주게 됩니다. 반은 밑에 있는 게 G가 되겠죠. 그래서 원카포에 G로, 자, G에서 바로 A, 그 다음에 B, C, D 이런 식으로 이제 써줬습니다. 원카포에 A 플랫은 또 바로 테이블에서 G가 되겠죠. D가 되겠죠. On, F 샵 혹은 G 플랫 바로 밑에 있는 E 마이너 써주고요. 밑에 있는 B 마이너 마찬가지로 D 플랫 C가 되겠죠. E 플랫 D가 되고요. A 플랫 G가 되겠죠. 그 다음에 E 플랫 D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해주면 또 요것도 우리가 자주 보고 볼 수 있는 코드 진행이 나왔습니다. 남녀 코드 변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자 키의 곡이 있고요. 여자 키의 곡이 있죠. 예를 들어서 남자 키의 곡 중에 서른즈음에라는 곡이 있죠. 서른즈음에라는 곡은 원래 F샵 마이너 키인데요. 이건 투카포에 E 마이너로 칠 수가 있습니다. 여자가 부를 때, 여자 키로 바꿔줄 때 여자 곡도 있죠. 뭐 이은미 선배님의 애인 있어요라는 곡도 G 키입니다. 하지만 남자가 부르려면 너무 낮거나 너무 높죠. 이걸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남녀의 키 차이는 두 키 반 혹은 세 키 반이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남자 키를 여자 키로 올릴 때는 두 키 반을 올리시거나 세 키 반을 올리시면 된다. 다들 키가 다르기 때문에 요 정도로 통상적으로 요렇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두 키 반하면 5카포가 되겠습니다. 5카포. 네, 세 키 반이면 7카포. 네, 요게 남자 키입니다. 근데 요거를 여자 키로 바꾼다 하면 2카포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다가 5카포를 더해서 7카포에 E 마이너로 치거나 아니면 여기에 있는 9카포에 E 마이너가 되겠습니다. 근데 7카포에 E 마이너나 9카포에 E 마이너로 치면 너무 높은 곳에서 우리가 치기 때문에 너무 하이의 소리가 나요. 그래서 요 E마이너를 내려주는 거죠. 7카포일 때 E마이너죠. 카포는 내려가니까 코드는 또 5카포에 F샵 마이너가 되겠네요. 자, F샵 마이너로 치는 게 이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4카포로 하게 되면 G마이너, 2카포로 다시 내리면 A마이너가 되겠네요. 2카포에 A마이너로 치면 바로 여자키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 김광석 선배님의 서른즈음에라는 곡은 남자키로 칠 때는 2카포에 E마이너지만 여자키로 치면 2카포에 A마이너가 된다. 여자키의 곡을 남자키로 바꿔보겠습니다. 이은미의 애인 있어요라는 곡이 이제 G키인데 얘기를 드리자면 기타가 있으면 1플랫부터 12플랫 예, 여기까지가 한 옥타브입니다. 내린다고 생각을 하면 12플랫에 카포를 끼워놓고 G를 치면 똑같다는 거죠. 한 옥타브 올라간 G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내려주는 거예요. 5카포나 7카포를 내려주면 남자키가 되니까 남자가 칠 때는 12에서 7이나 5를 빼준 5플랫에서 G를 치게 되면 남자키가 됩니다. 5플랫을 내리게 되면 7플랫에서 또 G를 치면 되겠죠. 자, 그러면 남자로 칠 때는 C로 치거나 G키 를 C로 바꾸거나 혹은 D로 바꾸거나 D를 C키로 치고 싶으면 투카포에 C로 치게 되면 남자키가 된다는 얘기죠. 애인이 있어요 라는 곡을 G를 C로 바꿨잖아요. 그럼 여자키 중에 G키가 나오면 그거는 남자키로 칠 때 C로 치거나 투카포에 C로 치면 남자키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한 번만 하게 되면 다음부터는 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때마다 이렇게 계산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초급반에서 배웠던 왓츠업이라는 곡을 A키로 치게 되는데 남자가 부른다 투카포에 C 혹은 4카포에 C C키로 바꿔서 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코드가 어떻게 되냐면 A, 그 다음에 B 마이너, 그 다음에 D가 되죠. 근데 요 계산법을 하면 남자키로 바꿨을 때 C가 되고요. 그 다음은 D 마이너가 되고 그 다음은 F가 됩니다. 네, 이렇게 치면 남자키인 거죠. 2카포 혹은 뭐 자기 키에 맞춰서 4카포로 해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바꿔서 키를 좀 조절을 해가면서